안녕하십니까. 해연유학원 대륙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싱가포르 조기유학 담당이신 이은경 실장님을 모시고 싱가포르 학교 중에서 화촌국제학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그 화촌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화촌국제학교는 네. 유명한 싱가포르 명문재단인 화촌 패밀리 중에 하나예요. 예. 외국으로 유학을 싱가포르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학생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국제학교인데 2005년에 개교를 했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 중에서도 지금 명문으로 자리 잡은 국제학교예요. 그 이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를 보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학교가 IB 학교고 IB 결과가 명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고 좋은 대학을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부키티마라고 부키티마. 해서 싱가포르의 명문 공립학교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인 거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 여담인데 요 혹시 부키티마라고 하셨는데 부키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 기억으로는 이게 말레이어로 계곡이란 뜻이라고. 계곡요? 물이 다니는 계곡을 이제 부키티마라고 부키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이 많은 곳인가요? 약간 지형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 지금 도로 자리가 약간 물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거기 수로가 있긴 해요. 수로죠. 큰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길이라 그래서 부키티마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촌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싱가포르 A레벨을 채택한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화촌 국제학교는 어떤 과정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우선 화촌 국제학교는 중등 과정의 학교예요. 중등 과정이요. 네, 2월 1부터 우리나라 중1에 해당되는 2월 1부터 우리나라 고3에 해당되는 2월 6까지의 중등 과정이고 IGCSE 과정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IB 디플로마 과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좀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단일 학교 규모로는 그 땅이 가장 큰 게 화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 학생 인터내셔널 아이들만 따로 사용하는 기숙사도 있나요? 그럼요. 그럼 싱가포르에 사실상 이 보딩스쿨 개념이잖아요. 그 학교 내에 기숙사 있는 개념이 그 대표적인 학교가 UWC 화촌국제학교 딱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딱 두 학교예요. 그렇죠. 그 학교는 그 학교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학생들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 좀 일반적인 안내지만 학생 구성원은 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대부분의 거의 한 70% 가까이 70% 되는 학생들이 싱가포리언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러니까 싱가포리언들을 좀 국내로 잡아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학교이기 개념이죠.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싱가포리언들이 가장 많고요. 그 나머지 한 30-40%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국적도 굉장히 다양해요. 학생들이 모두 동양인 학생들이긴 한데 영국,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많아요. 시민권자들이 많구나. 구체적인 일반적인 안내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기숙사 어떻게 생겼냐 이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실장님이 이제 실제 방문도 해보시고 해보셨는데 기숙사 시설은 이게 그냥 좋다 나쁘다 기준 말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알만한 기준으로 한 그 평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기준대를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전에 화촌을 방문했을 때 그때 화촌 기숙사가 보수공사하고 있어요. 그때 보수공사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코로나 기간이었고 뭐 앞으로도 방문을 해서 시설이 어떤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안내를 더 상세히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숙사 시설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뒤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잘 정비가 됐고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어머님들이 또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강
어떻게 그쵸, 유지할 그쵸.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예. 테니스 코트 그리고 뭐 예. 농구 코트는 예.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뭐 실외 그런 피트니스 예. 그런 코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내 뭐 스포츠 홀도 갖추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도서실도 있고 학생들이 그 방에서 아닌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 유학을 가면 네. 그 데이에는 낮에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네. 저녁에는 저녁이나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모든 게 그렇죠. 운영이 되잖아요. 네. 거기 좀 특이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네. 프로그램도 잘 네.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 랭귀지 서포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영어 중국어 향상을 위한 예. 뭐 활동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스포츠 프로그램은 물론 스포츠? 예. 그리고 엔리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예. 기술인 그 바틱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비누 공예도 하고 봉사 활동 뭐 여러 가지 그런 클럽 활동도 있어요. 예, 그럼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예, 바뀌겠네요. 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예. 기숙사 학생회가 주최를 해서 학생회가 새로, 따로 있네요. 네, 학생회가 따로 있어요. 예. 새로운 이제 학생들에게 기존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네.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기숙사 학생회 예. 그 보딩 카운슬이 있거든요. 예, 예.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을 해요. 아, 직접 예. 선생님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예, 리더를 뽑아서 예. 그 리더십도 뭐 기를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주요 의사 결정성이라든가 뭐 유연한 사회성을 기르는 데 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촌국제학교 입학하는 네. 모든 외국인 학생은 꼭 입시를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네.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필수예요. 예. 필수요. 꼭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예외 규정 이런 게 있나요? 예외 규정은 예. 온 가족이 예. 그 주재원으로 모든 가족이 이동했을 경우라든가 예. 아니면 학생의 예. 건강상 문제로 예. 그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치료를 요한다든가 예.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가 예.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예. 건의를 해서 어필을 하면은 또 참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숙사 사진이 나오는데 네. 보면 저도 방문한 지도 코로나 전에 저도 방문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약간 보면 국제학교 분위기가 난다고 해야 될까? 여기서 일반 국제학교는 미국이나 영국 학교를 말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쉬는 공간도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바뀐 게 방인 것 같아요. 네. 방이 어쨌든 부모님에 따라서 좀 작게도 느껴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 싱가포르 이 정도면 아주 거의 최상급에 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합니다. 예, 거의 예. 2인실이 기준이고요. 네. 대부분 2인실을 2인 1실로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화창한 날씨 보니까 싱가포르 생각나네요. 네, 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통창이 나 있고 네. 붙어 있으면 너무 춥지 않겠냐? 추울까요? 추울 일이 없겠죠. 싱가포르 날씨가. 아마 그 에어컨 때문에 추우면 추웠지. 그럼요, 예. 저 밖에 바람이 들어와서 네, 추우면 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남학생실 따로 돼 있고 뭐 휴게 공간 그 세탁 같은 경우도 그거 매일 해주시죠? 세탁기도 네. 새로 잘 좋은 걸로 들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시설도 알겠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쿨데이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근데 좀 많이 먹나요 아이들이? 양껏 먹겠죠. 아니, 예. 아이들 입장에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뭔가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저가 알기로는 기숙사 상하는 애 깨워주는 걸 알기로 네. 하고 이제 8시 학교 갔다가 3시 45분에 들어오네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자유시간을 가지고 5시 반 정도에 저녁을 먹고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7시 반서부터 한 10시 반, 한 3시간 정도의 스터디 타임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기 다 홀에 모여서 했거든요. 네. 지금도 홀에 모여서 하겠죠? 네, 그럼요. 네. 하고 10시 만에 등 꺼라 뭐 이렇게 이제 잘 준비해라 하고 그렇죠. 11시에 자는 거로 네.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 11시에 끄면 진짜 아이들이 끄나요? 잠을 자나요? 모든 아이들이 네. 이 시간에 맞춰서 네. 다 잠을 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11시에 와이파이도 다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그래도 네. 학생들이 개인 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시면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냐, 네. 기수사감이고 확실해 주냐 외에도 너무 많이 본다 하시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집에서도 통제가 안 되면, 네. 나와서 통제 안 된다고 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숙사에 왔다고 네. 갑자기 뭐 애가 안 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통제를 해주는 그럼요. 분위기다 생각하시고 네. 네. 아이만 잘 따라간다면, 거의 통제만 잘 따라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어쨌든 기숙사 네. 생활은 기본적으로 네. 학생이 주도적으로 내 생활을 관리한다라는 그쵸. 개념이기 때문에 네. 학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주말과 홀리데이인데 네. 6시 반에 일단은 깨웁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런치, 밥을 주고 1시 반에 프리타임이랑 공부하고 또 이제 프리타임 가지고 저녁 먹고 또 프리타임을 갔는데 네. 주말에는 새끼를 다 제공을 하네요. 네, 그럼요. 주말에는 삼시세끼를 다 줘야죠. 네. 이제 음식에 가서 좀 여담인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뷔페라도 매일 먹으면 지겹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숙사 보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먹는 게 이제 가장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은 한식에 익숙한 학생들이고 네. 그래서 식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화촌 기숙사 밥에 대해서 큰 컴플레인은 없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예. 캔틴에서 각자 예.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거든요. 평일 날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 분위기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지내고 예. 금요일 저녁에 나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